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프로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제시, 오늘의 이벤트는 치즈 팩토리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중앙부의 로봇 부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켈리가 먹었던 부품을 다시 얻어서 우리 기지로 가지고 옵니다. 모사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무승부로 시드 로봇이 그런 조립되지 않았습니다. 상대팀 모사를 처치했는데, 처치하기 직전에 상대 기지로 반납이 됐습니다. 8개, 9개, 9대4로 지금 9레벨 시즈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얻어서 11개, 11대5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14레벨 시즈 로봇이 만들어졌습니다. 상대팀 테니가 계속해서 데미지를 주고 있고, 14레벨 지금 상대팀 상대팀 기지에 체력 40%까지 떨어집니다. 26%까지 떨어집니다. 부품이 또 중앙부에 나오고 있어서 얻으러 갑니다. 오케이, 5대4. 아, 이거는 다 처리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7대7, 8대7, 8레벨 시즈 로봇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테니가 이렇게 지면까지 와서 이렇게 10초 남았습니다. 시즈 로봇이 우리 팀 기지에 공격을 하지 못하고 지금 롤러들이 접근을 해서 체력을 빼줬고, 우리 팀 기지 남은 체력 100%입니다. 매치 종료!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